뛰어도 돼요 그래가지고 예 그랬어요. 어, 지금 이렇게 춤도 잘 춰요. 네. 아, 장영남 씨. 자, 장영남 씨 한 줄 뭐예요? 내가 너보다 더 버틴다. 어. 네. 어, 이거 네. 느낌 있네. 어. 그래요. 괜찮나요? 어. 내가 너보다 더 버틴다. 아니, 그럼, 야, 내가 생각해도 그때, 야, 그때 내가 진짜 잘 버텼다. 네. 뭐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? 옛날 얘기인데 한 20년도 된 얘기 20년? 20년 좀 안 됐는데 네. 이제 처음 극단을 들어갔어요. 목화 극단이라고 연기를 제일 잘하는 진짜 순수 연극에 미친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그 오태석 선생님의 그 네. 목화 극단이라고 있어요. 아. 그 목화 극단에 들어갔죠? 분들한테는 정말 굉장히 유명한 아니 그럼 뭐 탈레드는 저런 생각 안 하고? 네. 아, 아예 그냥 이쪽으로? 네 아예 극단 연극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그때 이제 처음 작품이 로메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이었어요. 근데 운 좋게 제가 줄리엣이 된 거예요. 들어가자마자. 이제 그게 제가 연기를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그 목화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예쁘고 잘생긴 배우들이 있는 게 아니고 없어요. 네. 없어요. 성지루 씨 계셨고요. 아. 배호 선배님도 계시고 손병호 씨? 네. 손병호 씨, 손병호 씨, 손병호 씨, 뭐 성지루 씨, 정원중 씨, 이혜진 씨, 예. 박희순 선배, 박희순 씨, 뭐. 네, 뭐. 거기에 제가 볼 때도 줄리엣 탈 수 있는 사람은 뭐. 없어요. 그래서 너무 운 좋게 제가 된 거예요. 근데 이제 두 달 연습 기간이었는데 한 달 연습을 하고 잘렸어요. 역할 선생님이 이제 보다. 그래 너 그동안 고생했고 줄리엣은 딸애가 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줄리엣을 다른 데서 뽑아왔어요. 데리고 왔어요. 아, 다른 극단에서? 다른 극단은 아니고 옛날에 오디션을 봤었던 그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. 이걸 어떻게 하나 정말 이렇게 딱 그 연습실에 앉아있는데 정말 이렇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진짜 이렇게 뚝뚝 떨어져 너무 창피하잖아요. 그래서 한 달 연습했는데. 네, 그래서 이거 눈물을 못 보이겠고 이거 남들이 보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죠. 너무 그게 더 너무 굴욕감이 들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걸 어떡하나 그러고 이제 내려갔죠. 계속 눈물은 막 이러는데 다들 아무도 나한테 와서 아무도 얘기를 못해. 아 그래 뭐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를 다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그렇죠, 거죠. 그렇죠. 네. 그 제가 술을 사실은 한 잔도 못 마셨어요. 지금은 사실 술을 안 좋아하는데 처음으로 소주 반 병을 먹었어요. 그때 그러니까 술을 먹은 게 그날 처음 먹은 거예요. 그래서 먹고 제가 그랬어요. 저 혹시 극단을 나가라는 거냐고 저 극단 내일부터 나오면 안 되나요? 그랬더니 글쎄 애매한 거죠. 그건 아닐 거야 그러는데 확실히 대답 못 하는 거예요. 본인들도? 네, 왜냐하면 제가 지금 나가봤자 역할이 없잖아요. 정말 집에 가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고민을 했어. 했는데 내가 그걸 안 하면 내가 안 나가도 창피하고 나가도 너무 창피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. 무슨 정신으로 나간지 나갔어요. 극단에 나갔는데 다들 막 각자 개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야, 할 게 없는데 할 게 없어 나간 거예요? 네. 그래갖고 거기 여자 선배한테 선배들이 너무 어려운 극단이었는데 여자 선배한테 부탁을 했어요. 선배님 저 죄송한데 그 이렇게 여러 명이서 춤추는 그 군무 있잖아요. 저 그것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냐고. 그래갖고 저쪽 구석에서 그걸 계속 배웠어. 칼 그 군무를. 그리고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연습 들어간다? 이랬는데 저 뒤에서 혼자 서갖고 그걸 한 거예요. 남들은.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보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 며칠 있다가는 그래 너 로미오 친구 해 그래서 이제 배역을 주신 거죠. 근데 네. 로미오 친구 역이면 남자 역할 아니에요? 그렇죠 남자 역할이었죠. 그냥 야야 로미오 아 이러고 까불고 그래서 그래도 너무 감지덕지한 거잖아요. 어찌 됐건. 네. 그래서 하긴 했는데 연습을 하다가 이제 그 날은 버텼어. 며칠은 그 힘으로 버틸만 했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창피하고 굴욕스럽고 모욕스럽고 미칠 것 같은 거예요. 아, 친구 시켜줬잖아요. 근데 이제 만족이 안 됐구나. 네, 그리고 그래갖고 이제 나가서 맨날 소품 만들고 뭐 하고 이러다가 이제 문득 연습실을 들어왔어요. 근데 이제 줄리엣 분이 연습을 하고 계신 거죠, 선생님과. 근데 이제 원래 대본은 굉장히 어렵잖아요. 이제 문어체고. 그때 말을 다 쉽게 바꿔주신 거예요. 로미오를 기다리는 막 밤아 오너라 너 와야지 로미오 와 막 이런 식으로 빨리
빨리 오라고 막 이런 걸로 로미오를 기다리는 줄리엣의 마음을 보는데 나도 저렇게 바꿔줬으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에 너무 속상한 거지.